와이즈넛은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검색 엔진, 그리고 챗봇과 같이 언어, 그리고 대화를 다루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1위 기업으로서 한국을 가장 대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LS웨어는 서버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서버에 대한 계정 관리, 접근 제어, 서버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하는 솔루션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0년도에 SP인증 2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상태를 진단, 예방하고 예지 정비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Qint입니다. 2017년 울산 지역에서는 최초로 SP 2등급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울산의 탄탄한 제조업을 가진 지리적 강점을 이용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세계 최초로 ICT를 융합한 로봇 상태 예지 정비 솔루션을 개발한 벤처기업입니다. 사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은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품질을 가진 기준, 스탠다드들이 국내에서 논의가 되었었고요. 2009년도에 국내에서 SP 인증 제도가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객관적인 품질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2010년도에 저희가 SP 인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당시에 저희가 회사가 10년이 좀 넘다 보니까 각 팀마다 쓰고 있는 환경들이 너무 달랐습니다. 쓰고 있는 개발 언어도 서버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한 과정에 산출물 자체도 각 팀마다 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0년 당시에는 저희가 표준화의 시작이라는 경영 방침을 가지고 회사가 전사적으로 표준화에 대한 모토를 시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나이파의 SP 인증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SP 인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로봇 예지 진단 솔루션의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중 나이파의 소프트웨어 공학 강의를 신청하여 울산에서 전 직원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SP 인증이 꼭 회사에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고 그것이 시장에 나갔을 때 어떤 트러블이나 또 문제점을 일으키게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계기들이 돼서 사실 매출이나 또는 우리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 같은 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기술 회사는 기술의 코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회사의 모든 역량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회사의 어떤 자산인 기술의 어떤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그걸 기반으로 뭐 사업에도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SP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결과가 정량적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SP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SP 인증 받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개발에 대한 절차들을 직원들이 많이 인지를 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각 팀별로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코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SP 인증을 받음으로써 코딩 방식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검증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울산시 최초로 SP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품질 역량을 인정받아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소프트웨어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의 최적화를 통해 생산성 및 품질이 향상되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객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제품인지 뭐 다른 회사에 대비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데요. SP 인증은 그런 부분에서 고객들한테 우리 회사가 충분히 자격이 있음을 또는 이 제품이 충분히 검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잘 활용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또 안정감 있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런 인증 제품을 통한 기업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이 시장에 확산되고 판매되어야 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SP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과 방법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법론들을 가지고 개발을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내도 좋은 소프트웨어,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SP 인증을 통해서 개발에 대한 절차를 잘 밟아감으로써 좋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전사적인 개발에 대한 표준을 가지고 가고 싶다면 SP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제조업도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미래의 산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SP 인증은 미래 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미진한 기업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